야, 엘리! 엘리, 엘리! 뭐야, 이거? 이건 뭐야? 뭐야, 데이. 아, 이거 뭐, 아니, 어제 제가 그 출연자분들 제가 듣고 좀 썼거든요. 이렇게. 노트까지 다 했네. 와. 그래서 나는 오늘 믿고 내가 손이 가는 게 많은데 네. 믿고 맡기면 되는 거지? 아 그건 아니고. 아 그건 아니고 열심히 정말 기대하고 왔어요. 아 평소에 공부를 좀 잘했었나? 저요? 태어나서 공부 처음 한 건 아니지. 막 필기하고. 약간. 아니야. 아니 글씨체를 보니까 아, 정말 공부를 안 한 글씨는 아니야. 예, 날렸어가지고. 그냥 날라리였지 어렸을 때. 아니요. 아니, 오늘 이렇게 원래 첫 대면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어제 의도치 않게 첫 대면을 어제 하게 됐어. 맞잖아. 그 최근형 생파 때문에. 뭐 어제 나는 좀 일찍 갔는데, 얼마나 있다 갔어? 저도 방송 끝나고 한 얼마 안 뒤에 갔는데, 가고 저는 방송을 했거든요. 그런 평이 좀 많더만. 그 실물로 본 역캠 중에 엘린이 1등이라고. 아, 감사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야. 누가 제일 이뻤어? 어제 조금 얘기하자면? 다 이쁘시던데. 하나만 굳이 뽑자면? 왜? 아니,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뭐 신경 안 썼어? 썼나 보네. 아니, 신경 안 쓴 게 아니고, 안 쓴 게 아니고, 너무 다 이쁘시니까. 전 다 처음 뵀잖아요. 다 예쁘더라고요, 예. 그럼 하나만 뽑자면? 아니, 닉네임이 다 생각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넘어가는, 네. 넘어갔으면 됐어. 아니, 진짜 이쁘신 분들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 남자 중에 봤는데, 기훈이가 제일 보고 싶다고 얘기는 했어. 그럼, 네. 본 사람 중에, 좀 진짜 괜찮다. BJ2 괜찮네? 얼굴이? 남자로서, 성격이? 남자로서는 뭐 성격 이런 거 다 종합해서 딱 한 명 뽑자면? 미안, 너 지금 방금 꼬라본 거야? 아니면은, 눈치 본 거야? 아, 나라고 얘기한 거야? 나 진짜 헷갈려서, 나 그런 좀 헷갈려서 잘 몰라, 나.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근데 얘기를 많이 못 해가지고, 왜냐면 방송도 키고, 그래가지고. 어찌됐든 그냥 피하기 전문이네, 피하기 전문이야. 아무튼, 그래도 이제 뭐, 방송이 이제 세아랑도 이제 했었고, 또 누구랑 있었지? 세아 오빠밖에 안 했어. 아, 세아밖에 안 했어? 그리고 스트라이킹 한 번. 볼링? 네, 볼링. 아, 근데 나도 엘린 솔직히 지금 몇 살이지? 나보다 어리니까 내가 말 놓고 하는 거거든? 29. 29? 한 살 차이였어? 아, 그래? 나이가 좀 있어요. 민칠까? 뭐래. 진짜로. 진짜. 근데 나이는 어려 보여. 진짜요? 더 동안 한 23살? 4살? 그렇게 말해도 그냥 믿을 것 같아. 29이면은. 와, 진짜 동안이긴 진짜 동안이다. 와, 진짜. 웃는 게 많이 이쁘다고. 근데 웃는 게 진짜, 깡냉이가. 웃는 게 진짜 이쁘다. 사람이 웃는 거 이쁘면은 진짜 좋거든. 보기 좋아. 그래서 세아랑 이제 또 방송을 하게 했는데, 네. 세아랑 좀 어떻게 친해졌어? 세아 오빠는, 세아 오빠랑 저랑 약간. 세아 오빠는? 그 뭐지? 제가 아프리카 하기 전부터 알던 사이인데, 세아 오빠는 친하게 된 계기가 그 다른 유튜버 동생이 있어요. 그분이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이 엄청 많아 하니까 이제 장비랑 이런 걸 많이 아는 세아 오빠를 이렇게 해줘가지고 친하게 지낸 거예요. 뭔지 알겠죠? 아, 뭘 남친을 견제해. 무슨 남친이야. 남친들도 하지 마. 근데 와, 이 새끼 부럽네. 어떻게 연예인 시절에 알았다는 거 아니야? 그쵸. 그치? 네. 새끼 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월클이네 이 새끼. 근데 네. 세아랑 이제 혹시 썸 탔어? 저랑요? 응. 말도 안 되는 아니요. 그래? 네. 겉함 어딨지? 겉함 해봐. 진짜 아니다. 이거는 확실히 넣고 뭐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야. 아 짚고 넘어가야 될 거지? 다 받아라. 내가 남캠 새끼들, 나도 남캠 새끼, 못 믿고, 나는 다 못 믿어. 왜냐면 세아 오빠 같은 경우는 너무 친하니까, 그런, 그게 있나 봐요. 정말. 막 질투를 해. 혹시 모르지. 이쁜이 감사합니다, 형님. 감사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유독 세아랑 친하고 연예인 시절에 알았다니까 솔직히 이거 하면은 많이 불편하게 생각하거든? 네. MC 불러다 놓고 이런 거 하려고 불러다니 이러는데 이게 나야. 괜찮아요? 네. 아, 손 꽉 붙여야 되는데? 아, 저 가고 이거 몇도예요? 아, 오빠 이거 너무 아파요. 아, 좀 줄여줘? 네, 진짜 알았어. 저 기절해요 이거. 이거 하면 이러고 뉴스 하대? 이러고 꽉, 알았지? 아, 오빠. 어? 아, 알았어. 아, 떼지 말라니까? 아, 인식해야 돼, 인식. 아, 인식이 안다고요? 어. 저 이거 좀 약간 긴장을 많이 해가지고. 기절시켜요? 자, 나는 네. 세아랑 네. 사적으로 조금 난 세아 오빠를 남자로 느낀다. 그게 낫겠다. 아. 어, 남자로 보인다. 아니요? 아니요. 무랄입니다. 무랄. 무랄 사이. 무랄? 네. 브랄 친구 사이? 네. 넌 없잖아. 그래서 무랄. 됐어. 나가 잘못된 것 같아 이거. 남캠 남미 거 해야 되겠어 이제. 남미 거. 아 진짜, 진짜 무라사인데 우리. 아, 그럼 넘어가. 몇 년 알았는데? 그래. 아 몇 년까지는 아니고. 아 그래도 1년 넘게 알았어. 1년 넘게. 네. 어. 제가 한지 한 세 달 됐으니까 세 달 좀 넘었나? 어떤 오빠 같아? 진짜 착해요. 진짜 일단 착하고. 정말 착하고. 어. 그리고 웃겨요. 어, 웃긴 건 맞아. 나도 뒤져. 웃기고. 나도 걔 그 말할 때마다 웃겨 뒤져. 그리고 또. 그리고 원래 사람들한테 너무 잘하니까. 그쵸. 그게 끝이야? 말도. 자꾸 이 오빠. 의자 편한 거 주자. 어쩔 수 없어요. 의자는 좀 불편해도 이게 와 참가자들도 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좀 보기 불편한 분도 엘리한테도 일단 좀 미안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좀 내가 생파 어제 또 보니까 술도 너 술 되게 잘 먹더라. 저요? 어. 안 먹었는데? 술고래 아니야? 저 술 못 먹어요. 못 먹어? 응. 아니 먹던데? 입만 대고 아니 그 녹차 이렇게 먹었는데. 아 녹차 먹었어? 응. 아 나 헷갈렸나 보다. 나는 그 막 술갈이 한 거야? 먹으면서 이렇게 하고 음료수에다 뱉고? 아니야. 술갈이 한 거 아니야? 아니 술이 좀 센 줄 알았어. 아 술 그렇게 잘 먹진 못해요. 이제 그거 나는 이제 이게 좀 얘기가 좀 빠졌는데 나는 이거 물어보고 싶었어. 그래도 이제 방송을 왜 하게 됐는지 어 그래도 클레오페 엘린 이렇게 하다가 어, 왜 하게 된지. 또 약간 좀 진부한 건데. 진부했어? 아, 망해서 왔지? 됐어. 아, 망해서 왔어요. 연예인 망해서 왔어. 오케이. 됐어. 아니, 오빠 오케이. 망한 건 아니고, 어. 망했다고 생각을 저는 안 하거든요, 사실. 어. 망했다기보다는. 어. 야, 제가 아프리카를 예전에 많이 봤어요. 저는 먹방을 많이 봤었고. 드립이야. 너무 이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내가. 아니, 내가 예상치 못한 일이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진부하다길래 너무 시원하게 때려줬지. 네. 근데 엘리는 본명은 아니잖아. 네, 민영이. 민영이? 엘리는 왜 엘리는? 그냥 활동하던 네임을 같이 그냥 쓰는 네, 거야 지금? 뜻이 따로 있어? 어, 제가 게임을 좋아하는데 테라 아세요? 아, 테라? 어. 거기에 엘린 종족. 아, 엘린 제가 쓴 거거든요. 아, 너도 게임을 좋아하는구나. 네, 그러니까요. 아, 게임을 좋아해서 그 엘린을 따가지고. 엘린 정말 잘 어울려. 뭔가 아, 엘린. 어, 닉네임 짓는 게 참 힘들거든? 그거 뭐지? 원래 그룹에는 그 외국 그 영어 이름이 한 명씩 있잖아요. 그걸 제가 한 거예요. 네? 영어 이름을 제가 한 거라고요. 외국 그룹에? 아니, 그러니까 그룹 안에 보통 영어 이름이 있어요. 아, 있잖아요. 그 담당을 제가 한 거였어요. 예. 오케이. 네. 아, 이해를 못하는 거는 어제 술을 좀 많이 마셨거든요? 제가? 그리고 집에 들어와가지고 뻗었는데 아직 술독이 좀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내가 오늘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에 집중을 못하고 멀티가 안 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MC가 필요한 건데 너가 오늘 날 잘 도와줬으면 좋겠어. 욕먹어도 아이고 남순이 오빠 잘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러면서 아, 네. 케어해주고 해줘야 돼? 네, 디스하고 막 그러면 이 새끼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나 진짜 욕 바가지로 먹어. 알겠어요. 알았죠?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리고 내가 또 요즘에 별풍선도 와가지고 탑 달리더라. 아니 별풍선은 뭐 아 감사합니다. 한 월 1억 찍는다며? 네? 아 이번에요? 어, 네. 월 1억씩 버는데 마음에 만족해? 아 당연히 만족하죠. 아 만족해? 네. 어디 가서 그렇게 벌겠어요. 근데 오빠도 아까 보니까 엄청 많이 받으시던데. 나? 네. 어, 난
그치, 나도 많이 봤는데 완전 탑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저 깜짝 놀랐어요, 아까. 모으는 게 없어. 어디다 써요, 보통? 궁금해요, 진짜. 나 그거 궁금했어요. 어디다 써요? 방송에다가 다 써. 방송에다가? 응, 방송에다 다 쓰고. 그럼 너는 어디다 써? 저는 아직 한 지 얼마 안 돼서 저금하고. 저금? 네, 모아놓고. 어. 어, 저 모아놓았어요. 지금 방송한 지 얼마나 됐지, 그러면? 133일? 오늘 이렇게 하면 133일? 네. 어, 아직 심해. 뭐 사탕에다 이러고 씁니까? 조용히 하세요. 사탕이 뭐예요? 아, 그 새끼 새아 새끼가 어제 내 강남 갈 돌아다니면서 남순입니다. 사탕 주거든. 사탕 아저씨라고. 그래 고급지게 좀 캔디맨이라고 불러달라 했거든. 사탕에다가 좀 쓰긴 쓰지. 어. 그리고 적 얼마나 적금씩 한 달에 얼마씩? 그냥 저는 풀이라서 그냥 제가 넣고 싶은 만큼 넣는 그런 거라서. 어. 네, 그냥. 그러면은 돈 너도 좀. 금수저 출신이 아니면 넌 좀 흙수저 평범하게 이렇게 좀 자라왔어? 전 평범하게 자라왔어. 평범하게? 네. 좀 재산 좀 많이 모아놨어? 아, 궁금해. 아니 이제 모아야죠. 집은 있어? 너 이름으로. 아니 저 이름으로 집 없어요. 집은 없어? 네. 엄마 명의로 돌려놨구나. 아 그래도 나는 아니, 오빠 재산 많잖아요. 내 재산? 나는 이 여 집에 때려 박은 게 끝이야. 어 그냥 아, 집 없어. 좋더라고 엄청. 어, 요 집 월세로 살아. 월세라고요? 어 월세 그냥 한 여기 치워 죽는 거야. 여기 살다가 얼마예요? 이사 갈 거야. 얼마예요 여기는? 아이, 물어봐도 돼요? 아니 말을 했었는데 아. 한 번 더 얘기하면은 저 약간 계속 얘기하는 게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아 770 정도 월에? 미쳤다. 그런데 살면 어떡해요? 더 돈도 많으신데 집을. 아니. 어. 그, 뭐 아무튼 뭐 그래. 아무튼 그래서 지금 뭐야 뭐 너 연예인 친한 나는 친한 연예인도 좀 많거든. 네. 난 뭐 진현이 누나, 레이제이 누나, 화요비 누나, 뭐 벤, 또 너 신지 누나. 다 여자밖에 없네. 어 다 이게 누나 다 많아. 네. 넌 친한 연예인들이 누구 있어 지금? 어, 뭐 솔직히 말해서 어. 친한 연예인들 예전에 좀 많았었는데. 제가 연락을 좀 안 했어요. 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되지? 아 방송 그러니까 힘들 그러니까 얘기 이제 일하다 보니까 일하다 보니까 어. 제가 연락을 조금 뜸하게 제가 했거든요. 어. 아무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 아, 너 약간 아싸구나. 양하늘님 아싸 아싸를 몰라? 네. 행가이. 역시 나이 너 나이 몇 살이야? 너 서른 몇 살 아니야? 저 스물... 인싸 아싸 그거 몰라? BJ 양하늘이 고맙습니다. 몰라요. 어, 몰라? 예. 아싸 인싸는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고 다니는 사람 인싸라 그래. 아. 그래 아싸는 이제 약간 좀 히키코모리 사람들 못 어울리고. 어. 나는 인싸 스타일이거든. 제가 원래 인싸였어요. 너가 인싸였어? 정말 저는 그런 건데 어. 바뀌었어요 조금. 뭐 왜? 모르겠어요. 바뀌었어요. 방송하다 보니까? 네. 왜냐면 저는 이제 집 방송 아, 이거니까. 집 일집. 네, 초반이니까 지금. 아예 밖에 안 돌아다니지? 네. 요즘은 좀 그러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네. 밖에 나가면은 많이 알아보고 막 이러니까 그치? 사생팬 같은 건 혹시 있어? 사생팬이요? 어. 아니요? 그런 건 없어? 네. 아직 없네. 알았어. 그 뭐지? 아 아까 난 나비 누나도 친해. 어 나비 누나. 아. 저 그 내가 더 친한 연예인 맞네? 그 하요비 선배님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아 그래? 네, 전화 한번 할래? 아 진짜요? 진짜? 뭐 무슨 말 하고 싶어? 팬이라고. 팬이라고? 네. 알았어. 내가 이거 전화 해주니까 넌 뭘 해줄 거야? 아 그러면 어. 나중에 전화. 아니, 오빠 이상한 거 시킬 것 같아. 아니, 번호만 좀 물어봐 주신 연예인들한테 번호를 몰라 하요비 누나. 통화 내가 걸어줄게. 어떻게 번호? 번호만 물어봐 달라고 하요비 누가? 누나. 누구한테? 네 지인들한테. 아 뭐야? 아 진짜. 아 통화는 내가 연결시켜줄게. 아니 괜찮아 어. 오빠 다음에. 어. 어. 아 없어 나도. 없어요? 아니 이제. 어, 혼자 친한 척해서. 혼자 친한 척. 아무도 친하긴 다 친하거든? 번호를 몰라. 싹 다. 레이지 제이 누나는 하나 알려줬는데 연락을 안 받아. 손절. 어. 아, 근데 어째 엘린이 이제 BJ로 이렇게 와가지고 네. 내가 이게 좀 편하게 또 얘기하고 할 수 있지만은 좀 어떻게 보면 또 내가 이따 사인도 받을 거고 한데 진짜 연예인은 연예인이잖아요, 그죠? 지금도 아직도 소속돼 있지? 아 저는 아니요. 아니요? 네 소속 거기 돼 있어요. 어디? 유튜브 회사. 아 그래? 네. 그럼 BJ네?
열심히 해. 아니 엔터 쪽도 맡아주시는 분 따로 있어 있긴. 아 너 엔터야? 네. 어 엔터는 그 아니 엔터는 뭐 이제 왜 엔터야? 이거 뭐라 갑자기 어 아직까지 어 제가 방송 활동을 아예 중단 시킨 건 아니라서 아 그지 네. 언제든지 또 이제 부르면은 또 갈 수도 있고 이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아직까지는 그래요 여러분들 배송 많이 쏘지 마세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답니다 아니 저는 근데 아프리카 방송 계속 할 거예요 그지 지금 잘 되고 있잖아 또 랠리라면 지금 탑 아니야 또 아유 감사해요 아니에요 근데 저 근데 콘텐츠 이런 거 진짜 하고 싶어가지고 잘 모르니까 이제 오늘 좀 배워서 가려고요 이거 배운다고? 나는 이거 나도 하기 싫은 콘텐츠야 이런 거는 배울 게 없고 어 그냥 이런 거는 배울 생각도 하지 말고 네. 그냥 나중에 볼륨도 한번 치우고 네, 하자고 네, 어, 하고 좋아요. 너가 이게 좀 이제 그만 튕겼으면 좋겠어. 아니 근데 오빠 진짜 튕긴 게 아니고 이거 진짜 이것도 얘기하고 잘하세요. 응원합니다. 어. 아니 튕긴 게 아니고 그 남순 오빠가 자꾸 밤에 새벽에만 계속 당연히 그때만 얘기하니까 원래 밤에 이렇게 연락해야지 이제 밤에 이렇게 원래 성인 남녀가 밤에 이렇게 볼링 치고 술 먹고 밥 먹고 하는 거지. 봐줘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 얘랑은 나랑 안 맞아. 코드가, 뭘 검거해요? 방송 그때만, 내 방송 외적으로 연락 안 했어. 우리 맞아요. 했나? 아, 했구나. 아, 네. 어, 방송 외적으로. 뭐 어떤 거? 밥 먹지, 나한테. 내가 거절했어. 무슨 밥이냐고. 어. 여러분들, 안 믿으시죠? 아니, 똑같아. 내가 톡을 한번 보냈다? 톡을 한번 보내면은, 한, 최소 3-4일이야. 3-5일. 그래도 답장은 꼬박꼬박 해줘. 한 4-5일씩 걸릴지언정. 어. 그래도. 근데 오빠도 그러시는 거 알죠? 네. 어, 진짜. 네. 정말 바쁘신 분이세요, 이분. 바쁜 게 아니라, 잠자서 그래요. 잠자서. 아, 주무셔서. 자, 그리고 우리가, 빠빠빠, 우리가 탐방에서. 네. 빠빠빠 이렇게 댄스 배틀 했잖아. 네. 그때 너가 이겼다고 뭐 말이 많은데 다시 한번 붙자. 오늘요? 다시 한번 붙어서 이긴 사람 이긴 사람 반응 봐서 이긴 사람 방송 출연해서 너가 이겼다고 해도 너가 진짜 잘 쳐서 이겼다고 하잖아. 그럼 내가 컨텐츠 짜가지고 네 방송으로 출연을 한번 더 할게. 어 진짜요? 어. 근데 내가 이겼어. 그럼 내가 컨텐츠 짜서 넌 내 방송으로 출연해야 돼. 알았지? 아, 네, 오케이? 네, 좋아요. 우리만 믿어. 얘들아, 너네만 믿는다. 어? 믿을게요, 여러분들. 얘들아, 너네만 믿어. 주작하면 안 된다. 야, 너 근데 몸매 관리해 혹시? 아니요. 너 몸매 비키니 방송도 했었잖아. 네. 그지? 네. 오, 몸매 관리? 안 하는데. 어, 나는 이게 너가 이 정도로 봐. 내가 팔 잡아볼까? 봐봐. 팔이 이거 남어. 내 손도 봐봐. 보이죠? 쏙 들어가 여기. 쏙 들어가지? 팔이 좀 얇아요. 팔도 얇고 허리도 내가 볼 땐 너 한 22, 23 되지? 안 재봤어요. 허리만 한번 재봐도 돼? 지금? 아, 나 궁금해서 그래. 나 골반 이런 건 안 재게. 존나 궁금해. 허리가. 허리? 허리만. 아, 허리만 재볼게요. 안 된 지 엄청 오래됐는데. 힘줘야겠다. 아, 옷을 올려도 되는데? 살짝? 저. 배 나와서. 혹시 너 혹시 참외 배꼽이야? 아니요. 아 제가 여기 상처 있거든요. 피어싱 해놔가지고 예전에. 오케이. 그러면 그냥 할게. 몇인지 궁금해서 진짜. 허리가 이렇게 말라가지고 딱 보면은 몇일까? 야 옷까지 해가지고 22.8 나오거든? 옷이요? 이거 실어요? 22.8. 너 옷까지 해서. 그러니까 네가 진짜? 허리가 힘 줬으니까. 대략 23, 무조건 22.5에서 23 나온다는 거네. 개미 어리네. 나 처음 재봐요, 저.